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양국이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서로 행보를 조율할 수 있도록 실무 그룹을 편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30일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에서 고위 관료들과 만나 이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미한 양국이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실무 그룹 편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실무 그룹을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The two governments agreed on establishing a new working group that would further strengthen our close coordination on our diplomacy, on our denuclearization efforts, on sanctions implementation and inter-Korean cooperation.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한국이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각국이 대북 제재의 책임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북한의 불법 핵 프로그램을 끝내도록 도와주길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비건 특별대표의 방한 목적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즉 FFVD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맹 관계인 미국과 한국 사이 대북 정책을 조율하는 실무 그룹은 속도를 맞추기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ome U.S. officials felt that they did not have adequate coordination or advance notice of the steps that South Korea agreed to at the last summit in Pyongyang. So this working group will presumably provide a channel for Washington and Seoul. 그러나 양국의 대북 접근법이 근본적으로 달라 실질적 비핵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일본이 미국, 호주, 캐나다 등과 연대해 해상에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상에서 선박 간 이전 방식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앞으로도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는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9월 중순부터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 함께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를 거점으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에 대한 감시와 정찰을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을 둘러싼 해상과 남중국해 주변의 수상 함정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선박의 불법 해상 활동 감시를 위한 정보 공유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는 것은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And today's news is one more indication that in fact the world remains fairly vigilant even if there are some disagreements between Beijing, Seoul and Washington about when to relax the economic pressure. 미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도 최근 유엔 안보리 산하 1718 위원회가 샹유안 바호, 뉴리전트호, 금운산 3호의 불법 환적 현장을 적발한 것과 관련해 프랑스, 일본, 영국 등의 협조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불법 환적은 북한이 대북 제재망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이기에 철저히 잡아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We have identified perhaps the single greatest type of activity where these sanctions could be circumvented. Make sure that any kind of violation is detected early and minimized. 전문가들은 북한의 불법 환적 감시는 미국의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가들과의 연대는 더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31일 워싱턴 DC에서 제50차 안보협의 회의를 열고 양국 국방 현안을 논의합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정경도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지휘 구조를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미한 연합훈련 시행 방안과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총회 산하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제1위원회에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기준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국경 경비 강화로 올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예년보다 감소했다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30일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지난 7월에서 8월 탈북자 87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결과 국경선의 경비가 체계화됐고 감청기 보급으로 중국과 통신이 어려워졌음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